출장.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하이퍼엑스의 클라우드 2 무선 헤드셋이 되겠고요. 이 하이퍼엑스는 커세어라든가 로지텍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처럼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HP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헤드셋 분야에서만큼은 나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투명으로 된 봉인실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제품 확인을 하느라고 뜯었어요. 자, 이 제품은요, 블루투스가 아니에요. 보통 헤드셋 하면은 블루투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겠죠. 특히 데스크탑 같은 경우 메인보드에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지원 안 하는 그런 데스크탑 보드가 많거든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까지 지원하는 이런 보드들은 또 대부분 보면은 이제 고급형 보드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이 블루투스 같은 게 없는 데스크탑이 거의 뭐 한 절반은 넘는다고 봐요. 그런 데스크탑 같은 데에서 블루투스 없이 전용 동글을 연결을 해서 무선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어요. 그럼 일단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제품 보증이라든가 뭐 그런 관련된 카드 같은 거고, 매뉴얼인데 매뉴얼도 뭐 볼 거 없더라고요. 한글 부분은 요만큼이야. 사용하려면 전원을 켜십시오, 볼륨을 올리십시오, 뭐 이런 내용. 이쪽에 그려져 있는 내용도 뭐 볼륨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전원 어떻게 넣고, 뭐 각부의 명칭, 뭐 이게 전부예요. 사실 뭐 헤드셋이 별거 없지. 헤드셋이 들어있고, 동글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전원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네요. 자, 구성은 이게 다예요. 전에 소개했던 레이저 제품은 케이블만 막 한 다섯 종류였나? 그렇게 제공하고 그랬는데, 구성은 나름 심플합니다. 자, 이게 동글인데요. 와, 동글이 되게 커. 요즘 USB 메모리도 이만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로고가 왠지 아파트 로고 같이 생기기는 했는데, 수신율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동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의 이 연결부는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요, 헤드셋에 연결했을 때 뭐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원 케이블은 C타입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헤드셋 안쪽에 마이크의 윈드실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자, 헤드셋은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은 일단 이걸 뭐라고 그러지? 뭐 가드라고 하나? 그냥 플라스틱으로 음각으로 로고만 찍어낸 게 아니라 가죽이에요, 가죽. 이 부분도. 보통 헤드셋들이 보면은 이 부분은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한번 꽝 찍어내고 마는데, 가죽으로 돼 있고, 이 안쪽도 이어링처럼 뭔가 폭신폭신한 그런 가죽으로 돼 있고요. 아까 박스에 써진 거 보니까 이게 뭐 메모리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어링보다 이쪽에 있는 쿠션이 좀 더 뭔가 단단해요. 그런다고 해서 딱딱한 거는 아니고, 보시다시피 말랑말랑한데 여기보다는 좀 단단한, 여기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이 테두리가 고급 스포츠카의 대시보드 마감 처리하는 것처럼 재봉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꽝 찍어낸 것보다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 그리고 이 프레임도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요, 금속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차갑습니다. 뭐 별도의 뭐 누르는 버튼이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잡아 빼면은 나오고, 그냥 넣으면은 그냥 들어가고요. 자, 이제 헤드셋 조작부인데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볼륨 노브가 달려있고, 전원, 마이크 음소거 버튼, 그리고 충전 단자, 마이크 단자. 마이크 단자가 이 연결부가 타원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끼면 안 돌아가.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착탈식으로 돼 있는 거는 되게 반길만 해요. 헤드폰 끼고 있는 동안
음성 쓸 일도 없는데 그냥 음악만 듣고 싶은데 이 마이크가 얼굴 앞에 계속 덜렁덜렁거리고 있으면 그것도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안쓸 때는 빼내고 그냥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쓸 때는 끼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리가 얼마나 좋을지 제 데스크탑에 이 동글을 연결을 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원을 켜니까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지금 얘를 찾는 거겠죠? 얘를 데스크탑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연결을 한 상태고요. 연결을 하니까 얘가 깜빡거리기를 하는데 이 깜빡거림이 뭐 눈뽕이라든가 그런 걸로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헤드셋을 썼을 때 이게 뒤쪽에 있어가지고 뭐 신경 쓰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저도 지금 확인한 건데요. 이 볼륨 노브는 무한으로 돌아가네요. 자, 이제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아, 음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좀 저음 베이스가 강조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음질은 합격. 네. 세세하게 이런 이퀄라이저라든가 뭐 프리셋 설정이라든가 그런 거 조금 만져주시고 그러면은 뭐 취향껏 더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려줄 것 같아요. 소리는 진짜 합격. 자, 이번에는 밖으로 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지금 볼륨은 100%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이크와 헤드셋의 거리는 뭐 한 20에서 30cm 정도. 손으로 한번 막아볼게요. 이 정도 수준이고 볼륨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지금은 80% 정도고 지금은 딱 50%고요. 지금은 30% 정도. 지금은 10% 정도. 10%는 뭐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음악을 들을 때 한 20%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 그냥 내 귀에는 그래요.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착용했다고 치고 네, 살짝 뭔가 좀 칙칙하는 뭐 그런 소리는 좀 들리기는 하는데 뭐 어차피 이런 거 들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할 거 아니니까 바깥으로 새는 소리는 뭐 그렇게 신경 쓰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2 와이어리스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파! 자, 마이크 소리가 녹화된 걸 저도 들어봤는데요. 이 마이크 자체에 필터링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노이즈 게이트 같은 이런 자체 필터링이 적용된 그런 마이크 같아 보이는데요. OBS 같은 경우는 자체 필터를 사용한다고 쳐도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필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본적인 필터가 적용돼 있으면은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름대로 뭐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지금 TV 소리가 나죠? 지금 셋톱박스에다가 연결을 해봤는데 소리가 나오네요. 그 셋톱박스 뒤에 보면은 이렇게 USB 단자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봤는데 연결이 돼요. 네. 네, 이렇게 지금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셋톱박스 USB가 의외로 키보드 마우스도 되고 이런 헤드셋도 될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뭐 같은 USB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질도 그렇고 이 마이크 감도도 그렇고 외부 마감도 그렇고요. 이 가격대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특히 그냥 외형만 봤을 때는 그냥 딱 봤을 때도 싸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괜찮은 제품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HyperX Cloud 2 Wireless 무선 게이밍 헤드셋 CL002라는 제품이었고요. 저는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